자, 이제 팔을 들 건데요. 팔은 그냥 평뜨기 일반 그냥 뜨게 하시듯이 하시면 되는데, 아까 보셨나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럼 꼬아졌죠? 그러면 여기 잡고 하셔야 돼요. 잡고 이렇게 빼주시면 고리 하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번 해주시면 돼요. 이거 이런 식으로 연결할 거거든요. 다음에 얘 고리 하나 있으시. 이게 이거 말고 이 앞에 거 이거 건너뛰시고 이거 건너뛰고 이거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다 넣고 하나만 넣고 짧은뜨기 하시면 돼요. 하나 여기 돼 있으니까 그 다음 코둘셋네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고리 이것도 마지막 10번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를 이제 연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끔. 그럼 첫 번째 코 여기 첫 번째 코 있죠? 여기다 찔러 넣어주세요. 빼뜨기 하듯이 그냥 빼뜨기 하시면 돼요. 기둥 만들고 첫 번째 코에 또 이제 첫코 들어가는 거죠. 하나, 짧은뜨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째 됐죠? 그러면 또첫 번째. 첫 번째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단수링을 안 걸었기 때문에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세 번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첫 번째네요. 그럼 다시 바늘 끼우고 빼뜨기 기둥코 다시 첫 코, 두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아, 세 번째가 다, 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8번째. 9번째. 마지막 10번째. 단단 끝났네요. 그다음에 또 마무리. 빼뜨기, 기둥코. 이렇게 쭉 뜨시면 돼요. 이렇게 16번째 단을 이렇게 쭉 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제 16단 뜨셨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6개 떴으면, 이제 빼뜨기 하시고, 실을 바꿔줄 거예요. 이 하얀색 실로 다시 바꿔줍니다. 빼시고, 자, 여기 초코 빼뜨기한 이거 보이시죠? 초코 묶기 전에 여기다 바늘을 넣고 삐접지만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걸었네요. 그다음에 실을 빼세요. 그러면 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빼뜨기하고 고리 만들듯이요. 그러면 초코, 하얀 초코에다 다시 뒤에 실이 잘라놓은 실이 같이 감기네요. 넣고 짧은뜨기 하나. 아, 그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고리를 했죠? 그럼 초코에서 줄이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초코가 되게 지금 잘라놓은 것 때문에 되게 삐졌거든요. 이게 지금 들어갈 초코네요. 아니, 공간이 맞네요. 여기다 넣고 줄이기, 초코만 줄이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줄여주고 다음 코는 짧은뜨기. 둘. 일곱, 여덟, 초코 같이 넣었던 거 여기까지. 그러면 볼까요? 아홉 코인지? 1, 2, 3, 4, 5, 6, 7, 8, 9. 아홉 코 맞네요. 줄였으니까 열 코에서 한 코를 줄였으니까 아홉 코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초코에
빼뜨기 하시고 기둥코. 이렇게 실 바꾸고 첫코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단을 더 줄일 거예요. 이렇게 두 단을 뜨시고 계속 줄여주시면 돼요. 첫 코만 줄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둥코, 세우코, 첫코 줄여야 되니까 첫 코에 이렇게 넣어볼게요. 뺀 다음 다음에 그러면 19번째 단까지 끝난 거예요. 3코 돌린 거죠. 그럼 이제 20번째 단은 늘리셔야 돼요. 첫 번째 코에서 두번 늘리기, 그다음 짧은뜨기, 짧은뜨기, 또 늘리기. 한 코에 두번 넣는 거죠. 그다음에 또 짧은뜨기, 짧은뜨기. 그다음에 또 늘리기.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0코가 됐네요. 그러면 또 기둥코 세우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해주세요. 똑같이 첫 코에 두번 짧은뜨기. 다음에 두 번째 코 짧은뜨기. 다음 코 짧은뜨기. 세 번째 늘리기. 하나, 둘, 셋, 늘리기. 하나, 둘, 늘리기. 다음에 빼뜨기.